오늘은 롤드제스를 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최근 안타깝게도 모아두었던 영상 파일들을 지워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즌7이 갓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 플레이했던 것이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영상을 급하게 꺼낼 수밖에 없었다. 이 점 유의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판 신기루는 결투가였다. 이날은 요네를 키워보기로 아주 작정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바로 10원이자의 카르마 페어는 못 참지었다. 나르까지 나왔으니 빛이 각이었다. 아닌가 빛비늘인가 아주 고민이 들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실버 증강체는 아주 시원찮았다. 그래도 전사 심장을 고르며 요네를 획득할 수 있었다. 다시 요네를 키우기로 마음먹지 않을 수 없는 계기였다. 카르마 이성을 만들었다. 2-3에 40원 이자까지 맞출 수 있었다. 대깨 요네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좀 아프게 맞으며 초밥에 들어갔다. 뒤집개를 먹었다. 뒤집개를 얻었으니 아픈 보람이 있었다. 5랩을 찍었다. 일단 맞출 수 있는 폭풍이라도 넣어줬다.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나갔다. 6랩을 찍었다. 키아나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뒤집개로 신기루를 만들었다. 상대 폭풍 이즈리얼을 가뿐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 키아나 이성이 나온 것처럼 요네가 술술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6랩에서 리로를 계속 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도 실버는 좀 너무 소인밴데 했지만 경량급을 보고 빵끗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네 이성을 만들었다. 요네가 이렇게만 계속 나와주면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다. 4전사에 비늘 혐오자까지 맞췄다. 점점 상대들을 썰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곡궁을 먹었다. 쉔 이성을 만들었다. 릴리아도 이성을 만들었더니 리신 이성까지 만들었다. 리신과 키아나는 이성이 붙어줘서 일단 써주곤 있지만 마지막엔 신규루 전사 이렇게 두 개만 볼 것이었다. 레오나가 이제야 나온 애였다. 요네가 영 잘 안 나와준 애였다. 1등 상대는 꽤 강했다. 탱템이 잘 만들어져서 꽤나 단단해버렸다. 세주 이성을 만들었다. 크립에서 용이 나왔는데 마침 딱 신기루 용인 다에야가 나와줬다. 고연포를 만들었다. 이제야 조금씩 나와주는 구만이었다. 다이애나가 구슬을 돌려보는데 다행히 사실상 노템이라 끔살당하진 않았다. 차분하게 썰어버리기였다. 딸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확실히 회복 아이템이 매우 필요해 보였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요네는 마나가 없으니 배터리는 별로, 난동꾼 요네도 딱히었다. 리로를 돌려봤더니 경량급 레벨 2가 나와 아주 기분이 급 좋아졌다. 올라프 이성을 만들었다. 다이아를 넣어줬다. 신기루는 올라프에게 줬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요누 이성을 만들었다. 이기긴 했지만 다시 요네가 정체돼서 조금 걱정이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초밥에서 야스오를 먹었다. 요네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였다. 3위일차까지 나온 티탄은 삼성이 아직 아님에도 확실한 애였다. 내가 먼저 삼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파이크의 뚝배기 찍어버리기도 상당히 매서웠다. 아이템 고르기에선 망토, 대검, 거결, 돈, 재조합기를 골랐다. 피바의 거결까지 요네에게 줬다. 요네가 하나 남았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야 나오네였다. 술술 나오지 않으면 이 코짜리 삼성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 삼성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발리고 말았다. 다행히 P3이 남으면서 1코 추가했다. 눈에 삼성을 만들었다. 7레벨 찍고 레오나까지 넣으면서 8신기루를 맞췄다. 얼심을 만들었다. 지금 수은이 없어 시시기에 당하면 꼼짝 못하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호펠템은 그래도 만들어줬기에 알아서 잘 피하길 바랐다. 그래도 경량급 레벨 1, 2까지 있어 확실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었다. 아까 졌었던 속삭임 상대였다. 여기 아까 파이크가 찍고 사이펜이 깨물면 좀 어지러지라던데 역시나 사이펜이 앙 하고 깨물었는데 피바 거결이라 한방에 죽지 않았다. 오히려 역관광 해버리면서 상대는 아주 당황했을 것이었다. 운이 좋게도 신기루를 먹었다. 8레벨 찍었다. 쉔에게도 신기루를 주면서 8신기루 6천사를 맞췄다. 비늘 혐오자의 올라프를 키운 상대지만 안타깝게도 올라프가 술술 나와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에게 올라프 이성이 있는 것이 한몫했을 것이었다. 올라프 삼성을 찍고 오셔야 할 듯했다. 크립에선 무대가 나왔다. 그 무대는 야수에게 줬다. 상대 헤카림이 오른쪽 아래를 보게끔 하며 최대한 스턴에 덜 맞게끔 했는데 그냥 요네가 도축해버렸다. 여기는 3일체 트타도 삼성이었다. 하지만 8신규류를 이기기엔 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개구리 손질도 어렵지 않았다. 이번 타이밍엔 살짝 쿵 오른쪽으로 옮겨줬다. 다이애나 삼성을 만든 비늘 회모자였지만 올라프가 더 이상 나와주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었다. 아이템이 하나 모자른 구슬맨까지도 그냥 슥싹슥싹 썰어버리는 맛이 있지 않을 수 없었다. 끝까지 다이아는 이성이 붙어주지 않았다. 처음에 말했듯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즌7이 갓 나왔을 때 영상이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굉장히 삐걱거리고 그랬다. 문제는 아직 돈이 많은 상대였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가득했다. 그런데 일단 잠시 기다려야 했다. 세션이 만료되고 말았다. 이런 6월 1일 새벽 3시 반엔 점검을 하고 말았다. 돈을 아끼다 쓰지도 못하고 끝난 상대에게 유감을 표하며 그럼 그냥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였다. 그렇게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Yeah.